하고 드레스도 못 입고 어떻게 했을까?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. 그러면 노래에서 오시는 아버지 친가 쪽을 닮으신가요? 저희 아버님이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목소리 톤도 막 이렇게 좀 하이톤이에요. 예. 그래갖고 옛날 노래들 이제 이렇게 뭐 모르는 노래 있으면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배워요. 어떤 노래, 이 노래 해야 되는데, 이번에 해야 되는데, 어떻게 해야 되냐고. 그러면 뭐, 옛날에 무슨, 애수의 소야고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저 기타로 반주를 탁 하면서, 전주. 전주곡도 탁 기타로 치면서 막 노래 탁 불러주시고. 그런 게 참, 기억에 많이 남고.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제 그런 게 남고, 또 저랑 같이 바둑을, 잘 두다가 둘이 또 싸워요. 그랬는데, 엄마는 고생했던 기억이 죄송스러운 마음. 네. 그렇게 근데 되나 제가 봐요. 알기로는 어머니가 최진희 씨그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느 인터뷰에서. 근데 어머니 그렇죠. 이렇게 만약에 고생을 하셨으면, 그래, 딸아, 네가 좀 나가서 돈좀 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서 하겠다고 그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머님은 노래하는 걸 반대로 하셨다고 본인 노래를 못 하셔서 그러셨던 근데 희한하게 노래를 사토끼도 못 하시더라고.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. 그 딸 노래도 못 부르세요? 못해요. 근데, 근데 노래하는 게 싫어서만 꼭 그런 게 아니라, 고생하는 게 싫어서. 그때 그래서 당시 그러셨던 것 같고, 제가 이제 연습생 시절에 이제 연습하러 가면 이제 거기 쫓아 나오셨다가,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잖아요. 막 잡으러 다니고, 막 속상하고, 또 엄마랑 아버지랑 또 싸우고, 아버지는 또 하라고 막 돈도, 용돈도 주고, 차비도 주고, 막 이렇게 하셨거든. 그래서, 막, 두 분이서 막 싸우는, 하라 하지 말아라. 왜 애를 갖다가 그렇게 고생길로 밀어 넣느냐고, 막 이러셨던 기억이 나고. 근데 이제,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, 좀 많이 알려진 다음에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이게 있어서. 그럼 어머님이 처음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가수가 된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무대를 아, 보게 되신 거예요? 처음부터 이렇게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친구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오아시스 레코드사라고 유명하죠. 그 레코드 회사에서 신문에 이렇게 신인 가수 모집 이런 게 나왔었어요. 근데 우리 친구가 거기 가보자고 그래서 아, 난 차비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집에 무슨 차비가 없겠어요. 못 간다고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차비도 해주고 같이 따라가주는 형태였었어요. 근데 같이 따라갔다가 이제 보니까 뭐 접수비 같은 거 없더라고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봤죠. 근데 원래는 친구가 하려고 갔는데. 친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서 쭈삣쭈삣거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몇 사람 뒤에 이제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몇 사람 뒤에 제가 또 했죠. 근데 이제 합격을 딱 받고 나서는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왜? 친구 떨어졌어요? 떨어졌어요. 꼭 그래요. 꼭 그래요.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간게 잘못됐. 워낙 그래서 뛰어나게 너무 잘하시죠. 미안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 파란 비닐 우산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제 막 이렇게 나가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. 그래서 차비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때도 이제 그 돈을 좀 비상금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비닐 우산 하나 사갖고 받쳐 들고 미안해 이러면서 앞에 가는데 저는 뒤쫓아가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쫓아갔던 생각이 나요. 근데 그 친구랑은 지금도 연락하시죠? 못해요. 연락이 서운하시겠어요. 안 돼서 마음 상해갖고 그런지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30년 전 얘기니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친구분께서 보고 계시다면. 보고 싶어, 친구야. 그러게요. 그때 뭘 부르셨어요? 그 오디션, 지금으로 치면 오디션. 아, 네. 그때는 이런 노래 했어요. 밤이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아라리
성류는 없는데 그 성류의 계절이라는 노래. 어린 나이에 성류의 계절. 아니 학교에서는 뭐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뭐 이런 노래 했고, 그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그 좀 가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으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워낙 아버님을 통해서 이 그 노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많이 그런 상황에 가서도 그렇게 노래를 나왔던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수 생활 시작했지만 실은 무면 생활을 좀 거치셨죠 몇 년간? 아, 네. 처음에 이제 레코드 회사에 딱 갔을 때는 뭐 가수가 다 됐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보니까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룹 사운드를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아마 지금 뭐 유명한 뭐 나이트클럽, 서울 시내 나이트클럽은 최진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. 돈을 이제 막 많이 벌어서. 아유,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셨겠어요.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가요제가 있었어요. 가요제에 제가 나가서 금상을 받았거든요. 우와. 아, 국제가요제. 네? 국제가요제. 네, 국제가요제. 그때 뭐 뉴튼 패밀리도 오고, 뭐 징기스칸도 오고, 뭐 일본에 그때 뭐 소녀대도 있었어요. 그때 무슨 노래 부르셨죠?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. 아, 그 노래.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객석에 우리 엄마하고 고모가 있었거든요. 고모가 엄마한테 언니 어떻게 저런 딸을 낳았어? 너무 좋아 언니 정말 축하해 막 이러니까, 그러게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저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딸을 주셨나 봐.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. 우리 엄마 불교신자거든요. 손님이 저